패키지 JSON에서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것은 스크립트입니다. 이거는 우리 리눅스에서 엘리아스와 같은 기능을 합니다. 리눅스나 뭐 맥이나 배시 파일에 엘리아스 지정하는 것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테스트가 들어있죠. 이거 모카 테스트인데 이거는 테스트 코스에서 별도로 다릅니다. 여기다가 스타트로 두고 우리가 이 앱을 구동할 때 어떻게 했나요? 노드 index.js 이거 여쭤죠. JS 붙이도 되고 안 붙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요것을 이렇게 지정하게 되면 이제 엘리아스가 된 겁니다. 나중에 npm start 하게 되면 여기에 명령어 수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npm start 말 그대로 엘리아스입니다. 그러면 노드 인덱스와 동일한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똑같이 이렇게 출력되고 있죠. 그럼 왜 이렇게 하느냐 하니까 엘리아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장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중에 이 파일 이름을 바꾼다거나 index.js에서 뭐 app.js로 바꾼다거나 그럴 경우에도 마찬가지 여기다가 main app.js 바꿔주고 start app 지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가 예전 같은 경우는 노드 이름 바꾸게 되면 노드 인덱스로 하거나 이렇게 했다가 이름 바꾸게 되면은 노드 앱으로 하거나 이렇게 계속 바뀌어줘야 되는데 그럴 것 없이 항상 npm start 하나로서 그냥 끝나는 거죠. 이것도 프로그래머들 사이 암묵적인 약속이 된다면 약속이니까 npm start에다가 되게 구동되는 그러니까 트리거링 커맨드를 집어넣는 것이 관행입니다. 우리가 많이 쓰던 것 중에서 라이브 서버가 있었죠. 그렇죠? 그것도 마찬가지 라이브 서버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바로 엘리아스가 구동하게 되는 것도 여기에 스크립트를 이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npm install live server 뒤에다 글로벌 넣게 되면은 G 옵션 주게 되면은 얘가 설치되는 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npm root에 설치되고 여기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패키지에는 그렇지 않고 G를 빼고 설치하게 되면은 dependency에 나타나게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save해서 그냥 save 말 경우에는 dependency에 나타나고 여기다가 dev 옵션을 두게 되면 dev dependency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설치를 했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은 이제 dev dependency에 나타났다고 또한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요걸 이제 구동하는 것은 node run live server입니다. live server인데 요것을 그냥 그대로 이 npm에 alias로 넣어 놓을 수가 있죠. 어떻게 넣느냐 하니까 이런 식으로 넣게 됩니다. 콤마에서 줄바꿈하고 여기다가 서버로 할까요? 서버에서 얘는 alias라는 것은 라이브 서버입니다. 그죠? 라이브 서버. 그래서 나중에는 이걸 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npm run 서버 이렇게 하면은 라이브 서버가 그대로 구동하게 됩니다. 실제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install live server 이거 요것을 어디다 할까요? 이건 dev에 넣는 게 낫겠죠. dev dependency에 라이브 서버 있는 거 확인하고 스크립트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그대로 npm run server 명령을 주면은 라이브 서버가 이제 구동이 되죠. 엘리아스가 여기다 구동되어 있으니까 엘리아스를 지정했으니까 한결 타이핑이 쉬워지게 됩니다. 여기서 구동되고 있는 걸로 나타나죠. 그죠? 웹 브라우저 열고 복사 잘 안 되는군요. 들어가면은 지금 우리 앱의 메인 사이트 지금 우리 인덱스 HTML이 없으니까 폴더 구조만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